마찰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침이 있고 없고는 엄청 달라. 그래서 침이 잘안 나는 사람도 치아가 적게 늦게 움직인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마찰력이 드라이 컨디션하고 여기 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요거보다 이렇게 떨어지죠, 밑으로. 요건 좀 마찰력이 높은 거고 요건 낮은 건데, 일반적으로 침이 있으면, 침이 많으면 마찰력이 감소한다. 또 하나는 이 accumulation of debris. debris는 이제 찌꺼기죠, 그런. 찌꺼기들이, 플랙이나 이런 찌꺼기들이 침착되는 거. 그래서 보통 브라켓을 하고 8주가 지나면 현저하게 바이오필름이 형성되는데, 특히 성인의 경우에는 계속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슬라이딩이 잘안 일어날 때는 빼서 깨끗하게 이런 스틸 울 스펀지로 깨끗한 걸로 해가지고 한번 닦아주고 다시 초음파 세척기에 세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한그 와이어를 보면은 표면에 플랙이 많이 붙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막그 마찰력이 많이 생기게 이렇게 더덕더덕 붙은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켓 재질은 이 우리 여러 번 했죠. 세라믹이 제일 이 마찰력이 세고, 그 다음 레진이고, 스테인리스 스틸이 그 다음으로 약하다. 그런 거 얘기하고,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가 볼 때는 단결정, 다결정. 요게 단결정, 다결정인데, 이거에 마찰력이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도 연구에 의한 바에 의하면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세라믹에다가 메탈 슬럿을 하더라도 메탈보다는 마찰력이 크다. 어쨌든 세라믹이 들어간 거는 마찰력이 커요. 그런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이 제일 마찰력이 없어. 그리고 나이트하이는 스테인리스보다는 약간 마찰력이 커. 그다음에 TMA 와이어는 이 나이트하이하고 SS하고 원래 성질은 중간 성질인데 마찰력은 제일 커요. TMA 와이어는 그런 거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자가결철과 비자가결철 할 때는 자가결절 훨씬 마찰력이 적죠. 이게 가장 결정적인 요소죠. 그래서 이런 고무 결찰 중에서도 마찰력이 적게 하는 이런 것들도 나온 게 있는데, 뭐 지금 거의 쓰이는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결찰하는 재질을 뭐이 고문데도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마찰력이 없게 한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쓰고 있긴 않죠. 그래서 이제 마찰력 비교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있고, 마찰력 비교를 해보면 여기 데이먼을 보면 마찰력이 엄청 줄어든 걸볼수 있죠. 기존에 이런 거에 비해서 그만큼 셀프 라이게이션이 줄어들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앙마스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인뭐 매스라는 덩어리 그런 거예요. 또는 인 그룹 GROUP 그런 뜻이죠. 덩어리로 그런 뜻에서 육전치를 한꺼번에 덩어리로 끄는 것을 슬라이딩으로 해서 끄는 것을 1990년대부터 이 MBT 거기서 이 사람들이 슬라이딩으로 끄는 방법을 소개를 했어요. 세상에. 1990년대. 그래서 016, 022로 하면은 너무 이렇게 양창양창 해가지고 휘고, 019, 025로 하면 덜 휜다. 그래서 019, 025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슬롯은 022 슬롯을 써가지고 슬라이딩 하는 방법을 했거든.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이제 이 슬라이딩 메커닉스를 소개한 거야, 1990년에. 그래서 견인 전에는 우선 그 브라켓 시스템을 잘 선택해야 되겠죠. 내가 뭐 정말 이제 MBT를 하든 로스를 하든 뭐 셀프 라이게이션을 하든 나에게 맞는 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브라켓이 정확하게 위치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치아가 잘 배열이 되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는 내가 앵커리지 컨트롤을 해야 돼. 아, 어금니를 많이 앞으로 오게 할지, 어금니 놔두고 앞니를 뒤로 가게 할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끌지 이런 것들이 스텝이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복잡한 와이어 밴딩이 불필요하고 와이어 교체 시간이 적게 걸려, 엄청 빠르죠. 그냥 뭐 루프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루프도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닌데 좀 복잡하거든. 그리고 이렇게 입 안에 있으니까 할 때마다 조절도 해줘야 돼. 근데 슬라이딩으로 하면 엄청 편해. 그냥 갔다가 걸고 당겨주기만 하면 되거든. 환자도 편하고 술자도 편하고. 그러니까 반면에 단점은 이 힘을 일정하게 조절하기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데, 그럼 우리가 텐션 게이지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면 이런 건 극복이 돼요. 그 다음에 너무 과도하게 이 루프 같은 거는 과도하게 할 염려가 별로 없고 눈으로 보면서 크기를 보면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힘을 잘못 주게 되면 너무 오버해 버리면 오히려 잘 늦게 가고, 잘 그 감이 없으면 치아를 잘 가는 경우는 잘 가는데 어떤 데 안 가고 이런 거 좀 약간 그런 게 있어. 자, 오늘 캐나인 디텍션까지만 하는데, 우선 이렇게 이런 경우가 딱 악마스로 끌려면 그 전에 먼저 배열을 해야 되거든. 배열을 하려면 견치가 뒤로 먼저 가야 돼. 견치를 뒤로 가서 이렇게 핀 다음에 끄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캐나인을 끌어야 되는 작업이 처음에 들어가. 일단 공간 폐쇄를 하려면. 그래서 요 말만 하나 해야겠다. 컨트롤 더 디핑이나 트랜슬레이션이라나 그러는데, 자, 컨트롤 더 디핑이라는 것은 치아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걸 티핑이라고 그래. 이렇게 티핑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뭐라 그러지? 바딜리. 저는 한 단어로 바딜리 무브먼트를 트랜슬레이션이라고 그래. 자, 요건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건 티핑, 이렇게 움직이는 건 트랜슬레이션. 근데 티핑은 티핑인데 요 끝점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움직이면 요 갖다가 컨트롤드 티핑이라고 그래. 그나마 컨트롤이 된다. 컨트롤 티핑이라고 그러고, 요렇게 한다고 요게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코티컬 본 쪽으로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럼 언컨트롤드 티핑이라고 해. 컨트롤이 안 되는 거.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언컨트롤드 티핑이 되면 루트가 코티컬 본 바깥으로 나오게 되겠죠. 심지어는 그 치근흡수도 일어난다. 치아는 그래서 이 사람을 상악 전치를 컨트롤 티핑 시킬지 언컨트롤 티핑 시킬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잘 봐야 돼. 트랜슬레이션이 될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루트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이런 경우에는 트랜슬레이션을 시킬 필요가 있어 없어. 이 정도 조금 이런 경우에 딱 보면 트랜슬레이션 별 필요 없지. 그렇잖아. 루트가 이쪽에 있잖아. 그치? 그럴 때는 그냥 뭐야? 티핑만. 컨트롤드 티핑만 시키면 되는 거야. 적을 양이. 그럴 때. 근데 더 많이, 견치가 더 많이 와야 됐다. 그때 컨트롤 티핑이 아니라 뭐 트랜슬레이션 시켜야 되지. 견치를 움직일 때는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봐봐. 견치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지. 아, 요거 있지, 요거. 일반적으로 약간 메이저할 팁이 있지만, 이런 거는 여기까지 오고 싶다 그러면, 만약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야? 티핑만 시키면 되지. 컨트롤 티핑 시키면 되지. 그런데 너무 많이 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치가 누워버리면 어떻게 돼? 안 되죠. 그런 것을 견치를 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는 게 이 레이스백이라는 테크닉이야. 레이스라는 것은 우리 이 옷의 끝에 이런 게 레이스거든? 또는 이제 끈으로 무는 것도 레이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MBT라는 사람들이 만든 테크닉이에요, 레이스백은. 그래서 이렇게 최후방 구치에다가 008도 되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한 009, 010 와이어 이것들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다 꽉 묶어주면 이 와이어 탄성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약간 조여. 그래가지고 치아가 이렇게 계속 조여주면, 한 달마다 조여주면 조금 움직여. 그래서